오세요. 할머니. 기다립니다.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 손 주세요. 굉장히 친근하게 할머니 좋았어요. 언제 왔었어요?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살고 있는 35살 유태영이라고 하고요. IT 기업 다니다가 지금 창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이 무슨 고민이 있어갖고 오셨어요? 제가 10년 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번 만들었었는데 그 뒤로 약간 사람을 잘 못 믿게 돼갖고 뭘로? 떠들썩하게 했어요? 무슨 범죄 행위로? 네, 네. 떠들썩하게 했어요? 아, 네. 그 10년 전에 솔로 대첩이라는 거가 있었거든요. 저기 TV에 나오는 거? 솔로들끼리 모여서? 아, 예, 네, 기억. 남녀가 하는 거야?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 이벤트가 너무 이제 좀 화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모르나 하는데 솔로 대첩에서 아 그걸 제가 기획을 했어요. 아 기획을 했어. 네, 네, 네. 사실 제가 그 광고 기획자가 꿈이었어요. 네, 아. 대학교 선배한테 그래서 물어봤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광고 회사가 어디냐 했더니 여기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학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2.9다 라고 하니까 4점 만점이지? 4.5점 4.5점 만점이야 그것도? 네. 거기에 2.9? 네. 너무했다. 아니 그런데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회사는 광고를 잘하는 사람을 분명히 뽑을 건데 성적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닐 텐데 그래서 제가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어떤 걸 기획을 해서 전국에 이렇게 잘 알릴 수 있으면은 나도 좀 봐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달리기 위해서 했구나. 네네. 자기 홍보 때문에 그거는 그것만은 아니고 발상이 일단 좋았고 잘했던 거 아니야. 근데 네. 지금 왜 하게 됐어? 그걸로 인해서 뭘 박수를 받을 일인데 왜 무슨 문제가 있었어? 네. 사실 저 사진 때문에 사실 제가 좀 오해를 좀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남자들이고 저기 조금 있는 게 이제 여자들이다 이렇게 기사도 나가고 뭔가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 별명이 비둘기 대첩이다, 뭐 남자 대첩이야, 고추 대첩이다. 아니 네. 저기 고추 대첩이라는 게 진짜로 남자들만 그렇게 많이 아니에요. 저기 여자라고 이렇게 쓰는 데가 저기 사실 카메라맨들이에요. 그럼 여기 남자라고 네, 써져 있는 게 남자 여자 다 섞어 있는 거예요? 네, 촬영을 하려고 저기다 이제 사드레 세워놓고 위에서 찍으려고 사실 저기 이제 몰려 계셨던 건데 멀리서 찍은 분들이 저기가 이제 여자고 이쪽이 다 남자다 남자밖에 없었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 저기 약간 반 위쪽으로 좀 갈라서 위쪽이 여자고 아래쪽이 남자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예 여자들이 안 온 것도 아니었고 사실 나중에 이제 여자분들한테 메시지를 받기로는 남자들이 다가오지를 않더라 말 쭈뼛쭈뼛하다가 그냥 가더라 막 이런 말들을 들어갖고 그런 게 있었겠지 뭐 여러 가지 네. 유형이 있었겠지 네네 네, 네. 아니 그렇게 말한 여자들은 자기가 다가가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다 박정수가 아니니까 그런가? 만 명이 모이는 그 캠페인을 한 거는 사실 되게 좀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한 3천 개 이상의 기업에서 저한테 이제 오퍼를 줬었거든요. 취직을 해라 라든지 아니면 콜라보를 하자라든지 25살짜리가 뭘 알아요. 뭐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이제 대학교 막 졸업. 네, 이제 졸업 이제 하고 나서 광고 회사 가려고 그렇게 준비하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받아버리니까 제가 그분들이 어떤 의도로 저한테 접근을 하고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고 이런 거를 모르지. 아예 몰랐던 그럼 거죠. 모르지.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냥 저를 대뜸 만나러 오시더니 셀카를 저랑 같이 찍대요 갑자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친구들한테 연락이 오는 게 어떤 사람이 너랑 같이 사업을 하기로 했다며 그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뭐 너랑 이제 뭐 사진 찍은 거 올라가 있던데 뭐 의형제 맺었다던데 막 이렇게 완전히 사기친 거지 뭐 네 이런 경험들을 좀 하다 보니까 진짜 잘 모르겠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제 그치. 다가왔을 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네, 네, 뭐 네. 그런 시간이 얼마나 있었어?
직접적으로 겪은 지가 한 2년 정도는 계속 겪었던 것 같아요. 25살부터 27살까지? 그리고 약간 이슈가 되니까 기사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거기 이제 댓글들을 보니까 돼지처럼 생겼다. 막 모양 정말 것도... 백수처럼 생겼다. 아니면 뭐 할 일 없어갖고 뭐 국세 낭비하고 있냐. 막 이런 거를 이제 댓글로 이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5,000개를 쭉 봤거든요. 네, 보다 보니까 진짜 약간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댓글뿐만이 아니라 그 약간 겉에서는 저한테 막 멋있다고 해주는데 뒤에서는 걔 그거 말고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라든지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걔 알게 된 친구가 저한테 밥을 사겠대요. 난 얘한테 얻어먹을 이유가 없는데 왜 밥을 사지? 이러고 나가서 뭐 필요한 거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진짜 그냥 나랑 밥을 먹고 싶어갖고 그 친구는 저한테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친구라서 친구가 되고 싶어서. 근데 자기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자꾸 사람을 볼 때 그냥 보지 않고 뭔가 겹을 이렇게 씌워서 보는구나. 맞아요. 그래 그것도 괴롭겠다. 제가 그 뒤로 약간 그 솔로 대첩에 좀 저주에 조금 걸렸다고 해야 되나? 원래 그 연애도 되게 잘 했었거든요. 좀 여자친구 잘 만나고 이랬었는데 이런 좀 성격 때문에 그런지 제가 끝까지 그 친구를 안 믿어주더라고요. 상대방을. 그럼 상대방이 자기가 안 믿어주는 거를 알 거 아니야. 그래도 이제 끝나는 거죠. 네. 솔로 대첩 이후에 그 전에는 연애도 잘하고 그랬는데 그 전에 뭐 25도 안에 해봤다. 네, 연애가 별로였고 이제 그 다음 얘기 같은데 안 믿었다는 게 뭐 의처증이야 뭐 무슨 그런 걸 결정적인 거라면 모르지만 뭐를 안 믿어? 얘가 내 옆에 굳이 계속 남아있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본인이 너는 어차피 뭐 다른 대안이 있고 나 떠날 사람 뭐 젊고 더 괜찮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굳이 내가 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좀 은연중에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마지막까지 저는 다 열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마음을 안 연 사람은 저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했던 행동들이나 말이나 이런 거를 1년, 2년 지나갖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아니 왜 그땐 생각하라고 지나서 생각하니? 그래 말이야. 아니 일도 그래 사업도 우리가 그러잖아. 그 사람을 상대방을 믿어줘야 그 사람이 100% 그럼. 일을 하고 120% 일을 해. 그렇지. 자기를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그거를 다 해. 헌신을 해. 맞아요. 그럼 믿어줘야지 그거는. 우리도 감독이나 그런 사람이 확실히 우리를 우리 믿어야 연기가 우리께 다 나와. 다 나오지. 지금 이 나이를 먹어도 잘한다고 그래야 좋아. 아이고 어디가 어디 잘못하는데 이러고 자꾸 지적질 당하면 더 미치게 되고 안 좋아요. 그리고 여자친구한테도 네가 나한테 참 많은 위안이 된다. 그래. 나는 널 참 좋아한다.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같이 소통을 하면서 자꾸 내 마음을 표시를 해줘. 조금이라도. 그러면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알지? 세뇌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의심했다는 것보다도 자신감이 없었어. 자신감이 없었어. 쟤는 언제든지 날 떠날 것이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왜 그런 생각을 했지? 그거 벌써 그거 자체가 자기 자신 비하 발언이야. 난 누구보다도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표현해줘, 그게 표현해줘. 거기에 맞춰진다. 여자도 그렇게 보여. 그래 나를 믿기로 마음먹은 순간 솔로 대첩의 저주도 다 풀릴 거야. 알겠습니다. 저주인가 보다 진짜. 그래 솔로 대첩의 저주지. 네.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을 믿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되는지 약간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으시면. 경험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 나도 그렇지 뭐. 그냥 촉으로 살면서 일단은 다 믿어보는 거지. 그냥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친구처럼 그냥 보는 거야. 그중에 내가 건질 사람이 있고 버릴 사람이 있는 거지. 그게 어디에 뭐에 쓰여 있어 뭐래요. 모르죠. 그걸 자기 촉으로 판단을 해야지 우리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저런 게 있다 이런 거는 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하고 뭐가 맞아야지. 그리고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마. 자기를 정말 좋아서 와서 정말 친구하고 싶었다 그래도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이 사람이 왜 왔지? 그리고 의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너무 의심하지 말어. 자기도. 내가 나를 믿고 그러면은 믿을 만한 사람이 가까이 올 거야. 그리고 이제 일관성 있게 뭘 해야지. 그치? 아니 우리도 그래서, 그래 이렇게 있어서 오늘 가게를 갔는데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아주 곱상스럽게 잘생기고 여자는 정말 사자상이야 인물이.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만났을까 그러면서 말세라고 그러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오셨어요 이러면서 난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이제 뵙네요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너무 사람이 인상이 달라 너무너무 결이 고운 거야. 근데 지금 내가 거기 30년 한 40년을 다니나 봐 굴비집인데 그 늙어 가면서 이렇게 점점 볼수록 그 얼굴까지 이뻐 비는 거 있지. 그래. 그렇듯이 사람은 그 인상 가지고도 또 몰라. 그 얘기는 하고 싶어. 아, 고맙습니다.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네. 선물일까요? 불러보세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불러봐야 돼. 아, 예. 꺼내봐. 뭐야? 뭐야? 저주. 아. 저주. 이거를 부셔. 아, 그럼 바로 깨겠습니다. 네. 깨봐. 자. 저주에 깨져? 저주에 깨져. 저주에 깨져. 저주 받았나? 안 깨져, 안 깨져. 이거를 차라리 네. 두 개를 부딪혀봐. 아, 네. 저주와 저주로. 아, 네. 저주를 깨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됐다! 저는? 아, 예. 안 깨졌어? 네. 여기서 풀고 가. 이거 가져가면 아, 네. 저주 생겨. 네. 여기서 부셔. 부셔버릴까요? 그렇지! 아. 그래.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풀어졌다. 예스! 오늘 하여튼 솔로 대첩의 저주에서 완전 이제 헤어나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고 정말 꼭 수고하셨어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상상.